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증시 염탐정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셔야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많은 준비, 항상 깔끔한 정리, 네, 항상 이렇게 전달을 잘해주시는 우리 염 차장님 없으면 어떡할 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제가 어제 이제 뭐 사실 이게 요즘에 제가 그 고객분들 또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증권 업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주들도 은근히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증권주들 좀 관심 많으신데,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 안 가냐.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데이터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보셨겠지만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물론 그 많이 나왔던 그 거래 대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뭐 언택트나,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뭐 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막 돌다 보면 오후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뭐 재택근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쏠리면서, 네, 좀 물론 그쪽으로 좀 거래 대금이 나온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어제 거래 대금이 사상 최고치. 사실 그 전날, 그러니까 그 이틀 전이죠, 코스닥 시장이 거래 대금이 17조 원 경신해서 그때도 사상 최대치였는데, 네, 어제는 무려 20조 원. 이거 한 번도 뭐 20조 원 넘어본 적이 없는데 넘어갔고, 코스피도 15조 원 기록해가지고 역대 최대인 지금 36조 원 기록을 했고, 7월 달에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27조인데 사실 1분기만 해도 거래대금 뭐 한 10조 원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굉장히 네, 좀 낮았는데 이게 거래대금이 뭐 두 배, 세 배 기본적으로 좀 육박하고 있고, 사실 저도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속한 본부가 온라인 영업본부라 매일 데이터를 봐요. 보는데 뭐 정말 그 작년과 비교해서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그 수치마저도 그 꺾이지 않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마 증권사 실적에는 뭐 긍정적으로, 네,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어제 공매도 또 6개월 또 연장됐잖아요. 네네네네. 금지가. 네, 그런 것도 사실 증권업종한테 상당히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팩트잖아요.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하고 여기서 근데 과연 거래대금이 이제 완전히 옛날 1분기 수준으로 돌아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그 나오셨잖아요. 그 이경수 연구원 나오셔서 100조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탁금. 네, 뭐 그게 예탁금 진짜 100조. 될지 모르지만 뭐 아니,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좀 논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100조 원 충분히 간다면 거래대금이 이게 지금이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 더 늘어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거래대금이 늘어난다고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죠. 그냥 거래대금만 많을 뿐인 거죠. 그죠. 뭐 꼭 그게 뭐 주식시장이 어제 보시면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네네. 급락하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때 거래대금이 늘어나거든요. 변동성이 크다. 네.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지수가 안 오르면 변동성 자체가 크게 나오질 않아요. 네네네. 지수가 코스닥만 해도 100%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르든 내리든 변동성은 계속 나오는 장이 연출될 텐데, 그렇게 보면 브로커리지 위주의 그 증권업종은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업종 이렇게 뭐 많이들 물어보셨지만 저는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주가야 뭐 결국엔 후행적으로는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증권회사라는 게 수익구조가 브로커리지만 있는 게 아니라 PI라고 자기자본 투자도 하잖아요. 네. 프랍 트레이딩 같은 건데 이쪽도 시장 좋아지면 당연히 수익 나는 그러겠죠. 거고, 다만 좀 안 좋은 쪽이 IB거든요. 왜요? 이게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 좀 들어가니까 PF. 네. 그쪽에 사실 IB 쪽에서 그쪽 비중 높은 기업들은 약간 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 증권업종 중에서 돈 잘 버는 그 회사들 대부분이 IB 쪽으로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네, 이젠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업종 보실 때는 그 점만 좀 참고하셔서, 네, 좀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쪽을 좀 선택하시는 게. 근데 어제 보니까 뭐 100% 다 물어준다며. 라임이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계속 터지면은 아니 뭐 개인 투자자들 그 수수료 쭉 받아가지고 한 방에 네, 500억처럼 주면은 아니 그 물어주는 걸 내가 불만이라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그렇게 터지면은 증권주 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휴 막 쌓아놓는데 한 방에 날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네, 좀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자는 네, 얘기죠. IB는 투자은행,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자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아니 또 질문이 잠깐 네, 하나 있어갖고 네,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IB가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IPO예요. 신규 상장. 그 주선에서 수수료.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거고. 저 두 번째는 그 면세점 갖고 계신 분들 참 이게 고통스러우실 텐데 진짜 면세점도 저도 뭐 상담 많이 받지만
정말 이걸 지금 여기서 팔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긴 한데 면세점이요. 네, 면세점 회사들 정말 주가 많이 안 좋잖아요. 중국인들이 네. 안 오니까. 그래서 근데 그나마 좀 짐을 덜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항공산업 이제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네? 면세점 임대료를 이제 크게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임대료가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임차료만 해도 2019년도에 4,300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호텔 신라도 3,800억. 근데 지금 매출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공항에 인천공항 같은데. 예, 공항 같은데 그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걸 감면을 해주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까지로 이제 명시가 돼 있고 여객수가 2019년도에 그 80%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는 네. 일단 이제 매출에 따라서 매출에 연동이 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정비가 아닌 거죠. 변동비로 좀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네, 임대료를. 약간,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현재 최근 공항 매출액이 월 100억 이하거든요. 예. 이거 이제 계산을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 한 300억 정도로만 비용을 부담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세계 같은 경우는 4천억 넘게 냈는데 일단 4천억이 거의 감면이 되는 거죠. 1년에? 예. 4천억을 내요? 임차료로 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있어요. 와. 공짜예요, 그러면? 네? 공짜? 거의 공짜 수준이네. 그쵸? 300억. 300억이 이제 매출이 안 나오면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아, 매출이 안 나오면. 네. 그러니까 매출이 만약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근데 만약에 2021년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서 네. 이 상태 유지되면 사실 면세점도 정말 위험하잖아요. 지금 네. 현금이 고갈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비용 부담을 지불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까 좀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요즘에 하이남 중국의 하이남 면세점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막 키운다고 어마어마한 주식이 네.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더 빠지기도 했는데 이 여기 나온 보고서로는 이제 한국 면세점이 여전히 럭셔리 제품 수요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럭셔리 제품 같은 게 이제 면세점에서 주로 사는 게 럭셔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 소비가 70%가 이제 해외 한국을 포함한 이쪽이니까 예.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어쨌든 중국이 그렇게 면세점을 키우게 되면 우리나라가 럭셔리 쪽에서 지금은 잘하지만 향후에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네. 면세점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 시작하네요. 네, 장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 15포인트 정도 상승세로 좀 출발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장 시작 전에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2단계는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 일단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3단계로 격상은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오늘 좀 호전되면서 출발 좀 좋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한 15포인트 정도 출발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올랐고요. LG화학이 1.5%, LG화학 뭐 계속 좀 강세고 현대차, 카카오도 지금 41만 5천 원까지 계속 지금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아, 뭐 이렇게 놀라세요, 정프로님? 뭐 이렇게 놀라? 아, 적응하시라니까. 아니 제가 네. 주변 분들한테 네. 카카오 추천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추천의 입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뽀사님 맨날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카카오 사 뭐 이렇게 고민하니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정작 본인은 아 웃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아 카카오 사 본인이 없는 건 추천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아 그리고 정프로가 추천을 한다고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거에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페이지 2 혹은 3프로 TV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몰라요. 예. 자 그리고 오늘 그 코스닥 쪽도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시총 네. 상위 기업 중에서는 어제 그 에보트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진단 네, 그래서. 5분 만에 나온다면서요? 네, 아 네. 역시 오늘 시젠이 좀 영향을 받고 있어서 1.8% 정도 좀 하락은 하고 있고요. 예. 시젠 제외하고는 다 좋습니다. 오늘 5G 장비주 괜찮은데 KMW가 3% 정도. 강세 좀 보이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대부분의 종목도 올랐고 특히 오늘 특징적인 게 한 증권사에서 그 스마트폰 섹터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좀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네. 오늘 그쪽 섹터 강합니다. 인탑스가 한 2% 그냥 카메라 모듈 만드는 그 파트론이 7.4% 급등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좀 스마트폰 섹터에 약간 좀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사회에서 SK텔레콤이 자사주 5천억 일단 이제 그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0.8% 정도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오면서 SK텔레콤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뭐 하이닉스는 좀 빠지긴 했고요. 지금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14포인트, 코스닥은 842포인트, 코스닥 상승폭이 좀 큰 편인 것 같습니다. 0.7%. 그리고 투자자별 동향은 오늘 개인들이 357억 코스피 사고 있고요. 코스닥도 65억 정도 사면서 뭐 크게 특징은 없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 개인들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영향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섹터 쪽으로는 물류 쪽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쪽 뭐 한 익스프레스, 동방, 한솔 로지스틱스. 제가 이거 내용은 좀 확인 안 해봤는데 일단 물류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공기청정기 쪽에 뭐 속한 섹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큰 뭐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판지 회사들이 오늘 좀 강하네요. 테린 포장, 네. 대형 포장, 택배입니까 그것도? 네, 그것도 사실 택배죠. 골판지가 뭐 다 택배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아 근데 그거 진짜 저는 현실감 있게. 네. 아 우리 아파트에 다 쌓여 있는 거야. 네, 맞아요. 뭐 쿠팡에, 마켓컬리에 그거 다 골판지잖아. 네, 맞습니다. 네. 아 정말. 그리고 통신 장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스마트폰 섹터,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그 조선업종도 괜찮은 것 같아요. 2.9%.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경기 민감주가 좀 올랐잖아요. 금리가 좀 튀면서. 그래서 모처럼 오늘 경기 민감 섹터도 약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면세점 네. 업종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뭐 그 호텔 신라라든가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들도 한 1% 정도 오르면서. 근데 뭐 의미 있는 반등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빠지는 업종은 재택근무, 어제 강했던. 재택근무 업종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알서포스트가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8% 정도 아이고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이쪽. 그래서 이쪽이 빠진다는 건 오늘 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니까 네. 네,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오늘 근데 그 진단키트 5분 내에 하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지금 당장은 상용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면 확진자 급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뭐 너무 또 난 그 생각이 나는데. 아 근데 그러네. 제가 미국에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게 항원 방식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인데 항원, 항체, 분자 진단. 네. 분자 진단이 가장 정확해요. 네. 근데 분자 진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항원 방식은 단점이 좀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적인 방편이라 그래서 1차 검사하고 네, 네. 1차 검사 정도 그다음에 이제 분자 검사 또 따로 하겠죠. 네. 뭐. 그래서 확진자가 진짜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네. 검사 그러니까 분자 진단에 비해서는 정확도 많이 떨어진다고. 아, 그래서 항공주나 크루즈는 유리할 것 같아. 네, 탑승 전에 일로 와보세요. 네. 그리고 5분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가시고요. 타시고요. 아 그래서 진짜 맞아요. 어제 그 네. 항공주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 네. 그런 뉴스 때문에. 입체적 사고. 정프로 옆에 한 2년 있으면 요 정도까지는 옵니다. 아, 우리 저 팍박님이 네. 또 큰 금액을 또 이렇게 네.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프로 걱정 마세요. 눌림목이 곧 올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 카카오?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눌림목 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지금 목이 눌려가지고 죽겠어요. 제 목을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네. 웃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분위기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좀 제일 고생하고 있는 업종이 그 반도체 장비나 스마트폰 부품, 코스닥의 그렇죠. IT거든요. 5G. 근데 오늘은 이쪽이 다 주도를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좀 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좋은 좀 하루가 되지 않을까. 5G는 앞으로 그래도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어제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좀 설명드린 대로 끝났고. 주파수 경매 끝나서 그게 사실 가장 불확실했는데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위가 좀 약간 열렸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5G 관련주는 약간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좀 얘기 못했던 거 있으니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여기 KB증권의 이제 이은태 연구원님이 이게 항상 이분께서 그 보고서 쓸 때 이제 그림으로 잘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 우리 프로도 한번 나오셔서 네. 굉장히 그때 반응이 좋았었죠. 그게 이제 그 줄여가지고 이은택의 그림으로 보는 전략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그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그전. 네. 맞아요. 그 보고서 이름이 이그전이에요. 아, 이그전 맞아요. 그 앞자 따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자주 보는 편인데 네.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분이 쓰신 게 2차 팬데믹을 좀 우려를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막 2차 팬데믹 얘기 계속 네.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확진자 추이를 이분이 좀 비교를 하셨는데 미국은 어쨌든 완전히 꺾이곤 있어요. 네. 엄청나게 좀 그 확진자가 늘었다가 최근에 뭐 7만 명에서 3만 명대로 줄었으니까 네. 물론 많긴 하지만 근데 유럽은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2차 확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 유럽도 늘어난다 이거죠. 예, 유럽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고. 아. 그다음에 근데 이제 다른 신흥국 뭐 아프리카나 네. 뭐 이런 남미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요. 이 그래프 자체가 아, 그냥 꺾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건 G2니까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잖아요. 미국 그래요. 중국은 요즘에 확진자가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희한하더라고. 네, 어떻게 빵이 될 수가 있지? 그 많은 나라 검사 안 하는 거 맞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베이징시에서는 그 네. 뉴스를 보니까 네. 물론 실내에선 써야 되는데 외부에 이제 그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베이징 같은 경우. 어제 그 제가 또 대만에 네, 오선동 연구원이랑 또 잠깐 네. 제가 했잖아요. 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대만도? 어, 네. 대만도. 그래서 이제 한참 돼가 없는지 한참 아, 돼서 차이니스들이 그 좀 강한가? 코로나에? 그래서 뭐 웬만한 외부 활동 같은 건 거의 문제 없이 다 한다는 거예요.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동부는 상당히 많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G2가 어쨌든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이 썼던 게 가장 포인트는 네. 사망자래요. 사망자가 늘면 이게 락다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사망자가 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에 비해서 사실 우리 그 2월 3월에 우리 한국도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데이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가 거의 늘질 않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 이분이 쓰신 게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일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파력은 커지는데 점점 그 사망률을 낮춘대요. 치명률이 그 이유가 왜냐면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바이러스도 이게 우리가 숙주잖아요 몸이 아, 숙주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본인도 이제 죽는 거죠 바이러스도 아 씨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런다고 그렇게 아, 좀 써 있는데 숙주야 에일리언이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사실 그렇지 근데 죽진 않잖아요 사실 감기 걸린다고 막 우리가 정말 심각한 독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도 그런 식으로 좀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자는 거네. 코로나가. 네? 같이 살죠. 뭐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항체 생기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면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확진자 증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가는 게 좀 쉽진 않을 거다. 이런 점에서 쓰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많은 분들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분의 좀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뭐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면은 충분히 저도 항상 느꼈던 게 사망자가 저도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너무 지금 뭐 오늘도 이제 일주일 연기하기로 한 것처럼 3단계 격상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저도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3단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죠. 아마 대부분 풀었죠. 원래 이제 유럽도 풀었죠. 했다가 사실 유럽도 지금 확진자 늘어나면서 이거 다시 해야 3단계가 미국의 락다운이잖아요. 미국이 더 세죠. 우리나라 같은 훨씬 경우는 세지. 우리나라 3단계는 미국의 락다운보다 훨씬 더 약한 거예요. 네, 약하죠, 사실. 왜냐면 이제 미국 락다운은 아예 그냥 제조업까지 다 공장 문 닫아 버리는 거니까. 한국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뭐 몇 가지 뉴스만 말씀드리면 그 첨단재생 의료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첨생법. 네, 오늘인가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주가 좀 미리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네. 장기적으로 괜찮은 법이니까 줄기세포나 면역세포 치료제한테는 좋고 어제 카카오 게임즈 이제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1000대1 SK 바이오팜 경쟁률을 이겼다고 합니다. 830대1이었는데 1000대1을 넘었는데. 청약일이 이제 9월 1일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분도 많이 참여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가치 분석해 보니까 SK 바이오처럼 뭐 두세 배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제 네. 계산을 해 보니까 왜냐하면 NC소프트가 PER이 25배인데, 네. 그 카카오 게임즈가 공모가 기준으로 뭐 증권사마다 다른데 한 25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NC랑 카카오랑 비슷해요.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퍼 밸류가 네. 그렇게 보면 여기서 두 배, 세 배 가기는 좀 쉽지 않은 밸류 같긴 한데, 근데 워낙 요새 뭐 공모주가 흥행이니까 또 수급적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들은 기사 보니까 최소 여기서 30% 정도 수익은 좀 노리고 참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타겟팅은 만약에 2만 4천 원의 공모가 결정이 되면 한 3만 2, 3천 원 정도 타겟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는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아침에 이제 일정 소개해 드린 대로 LG화학이 결국엔 그 소송에서 이겼어요. 네, 승리해서 네, 뭐 국제적으로 네. 이겼으니까 네. 한국에서도 이기겠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좀 SK 이노베이션 좀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관 쪽도 요즘에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8월 26일 날 이제 그 테넷이 좀 개봉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세계적으로 좀 히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제 먼저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네. 미국에서도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관 사업에 이게 흥행을 하면 또 영화주한테는 약간 좀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영화주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지켜보세요. 뭐 그냥 가겠어요. 아니, 실내 50인 이하 그러니까, 지금 50인 이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진짜 영화 사업도 진짜 참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영화관은 진짜 힘들 것 같아. 예. 어떻게 요럴 때 걸려가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5일째인데 오늘 좀 안 좋은 얘기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피해주들은 네, 피해주라고 해서 저도 어제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은 해봤는데 너무 나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싶은데 오늘은 연탐정이 아니라 염라대왕이네요. 염라대왕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면서 그냥 간단히 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피해 업종인데 회복에 그러니까 저번에 피해주 중에서는 좀 회복이 가능한 업종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회복 시기가 저도 알 수가 없다는 거 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거 사면 최소 두 배 먹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왠지 언젠가 코로나 없어지면 네. 그리고 가장 이벤트가 9월 말이나 10월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임상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정말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네. 정말 뭐 그날 대부분 다 상한가 가버리겠죠. 정말로 바로 네. 그래서 그런 거 노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 자유지만 네.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건 좀 투기적인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행 쪽 여전히 좀 힘들고요. 이게 뭐 언제 좋아질지 모르고 저번에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렸잖아요. 분기 매출 미달해 가지고 지금 네. 거래 정지된 것처럼. 이게 또 어느 기업이 또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행주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항공업종은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하고 뭐 제주항공 그래도 좀 약간 현금 여력은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기업들은 특히 아시아나항공 빨리 매각이 돼야 되고 이슈들이 좀 있어서 여전히 좀 항공업종도 힘들고요. 영화관은 그렇다고 회사들이 뭐 부도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현금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까 뭐 흥행 영화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쉽진 않아 보이고 7월 달에 그 주말 1 관람객 수가 60만 명이었는데 네. 8월에 이거 터지면서 지금 2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쨌든 코로나가 국내에서 좀 확진이 좀 줄어들어야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정유업종은 이게 참 그 보고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원유 수요도 부진하고 자동차 주행 거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정제 마진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상사업종도 이쪽이 뭐 아까 여행처럼 뭐 엄청나게 나쁘다 이건 아닌데 언제 좋아질지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렇고 그다음 카지노 면세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네네. 면세점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이제 그 정부 지원은 받아서 뭐 부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 기업들은 부도날 기업들은 아니죠. 근데 결국엔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근데 뭐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도 나중에 시진핑 오니까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아, 시진핑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을 근데 중국 관광객들 온다고 좋아하는 일인지 모르지. 그런가요? 거기 참 확진자가 없다며. 네, 지금 없긴 없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약간 이제 중국은 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네.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한국에 온다는 건 네. 한국에 이제 안심하고 오라는 신호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신호탄으로.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큰 모멘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자재는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식자재 기업들 안 가요? 근데 단순하잖아요. 지금 학교가 계약을 못 하고. 그다음에 지금 회사도 그렇지만 단체급식 못하죠. 못하니까 네, 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증권회사도 상식이. 지금 재택근무 들어가는 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일부. 예. 예. 그리고 대형마트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그 프랜차이즈 이렇게 빵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제가 기업명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왜 안 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 저도 이제 빵을 이제 자주 먹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보통 빵가게 예전 같은 경우는 세 번, 네 번 갔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에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아예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빵 배달은 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빵 배달은. 그죠? 햇반 이런 거는 내는데 빵 배달에서 굳이 먹는다? 빵까지 배달해서는 또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빵 배달은 네. 좀 없는 것 같은데. 빵 배달. 빵 사투는 있는데.
그래서 망쳤지. 이 프랜차이즈 매장도 결국엔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업종, 이 기업들이 뭐 부실하다 그건 사실 아닌데 어쨌든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은 해보세요. 내가 언젠가는 뭐 물론 저도 확신은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하겠죠. 네. 그걸 믿고 버티시는 분은 버티시는 거고 이거를 내가 나는 한번 짧게 수익을 내려고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들어간 거랑 지금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빨리 잘라야죠. 네. 그런 경우는. 그래서 본인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략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자르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년 보고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 하고 분명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기업은 더 사도 되겠죠, 사실.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의 전략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잘 이번 주말에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 혹시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뭐 여행이다 혹은 뭐 식자재다 이런데 한 1년 이상 이렇게 상황이 지속되면 그중에 3, 4위 업체들 부도나고 이렇게 되면 1, 2위 업체들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항공주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LCC 때문에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이제 LCC 위주로 그동안 또 많이도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LCC 업체들이 지금 거의 현금 유동성이 엄청난 위기거든요. 네, 이게 1년 더 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대한항공 입장에서 사실 나쁜 건 아니죠. 네, 대한항공 네. 체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런 이런 안 좋은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돼가지고 승자 독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 한번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나중에 투자 포인트가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염승환 차장님께서 저렇게 좀 피해 업종이라고 묶어놓은 거를 지금 절대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일단 아까 그 말이 되게 된 그래서 난 지금이라고 생각했어 딱 했더니 코로나 덮어져 버렸어. 네. 그럼 잘라야 된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그건 아니, 그래도 짧게 난, 보고 들어가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 가지고 저런 회사들이 펀더멘털이 되게 좋아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벤트 드리븐 형태로 들어간 분들은 아닌 이벤트가 발생 안 하거나 반대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빨리 잘라줘야 되는. 근데 얘기죠.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면 되게 맞아요. 많아요. 개인 투자. 가치 투자. 예. 네. 근데 그건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네. 예. 네. 아니 그 가치는 이제 그 주식과 같이 간다는 가치 투자입니다. 아, 같이. 예, 네, 같이. 투게더 인베스트. 네. 그렇게 좀 우리 개미들의 알겠습니다. 마음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침 이번 주도 우리 염 차장님과 함께 즐겁기도 하고 아주 유익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염승환 차장이 네. 뒤에 배치가 돼가지고 동접이 좀 떨어지긴 해요.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셔야 되고 또 뭐 네네. 그래서 근데 이 저희가 잘라서 올리는 염승환 차장님의 그 저 비디오 클립 그게 확실히 가장 인기 좋습니다. 네. 6만 조에 가까이 이렇게 나와요. 네. 네? 부럽습니다. 만조회 때. 네, 더 가야죠, 사실은 근데. 네. 60만 가야죠, 염차장님께. 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